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사디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자, 제가 턴테이블을 샀어요. 이야. 아, 우리 요새 계속 뭐 LP 어쩌고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네. 그래가지고 턴테이블을 제가 예전에 그 USB 턴테이블 소니 거를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소개를 했었는데 이걸 왜 또 샀냐면 얘는 PSLX310BT라고 블루투스가 되는 턴테이블입니다. 오. 블루투스가 돼. 신박한데요. 네. 이제 턴테이블도 블루투스로 듣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방금 쿠팡에서 로켓 배송이 와가지고 쿠팡에서 29만 9천 원에 샀는데 가격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괜찮죠. 턴테이블 가격 좀. 자, 꺼내보겠습니다. 아, 더스트 커버인 것 같고요. 박스는 치웁시다. 포장을 뜯어보겠습니다. 오. 오, 예쁘다, 예쁘다. 되게 그치? 심플하다. 네. 네. 되게 올 블랙에 이 암도 되게 예쁘게 샥. 오, 그리고 무광에. 오, 예쁘네요. 아, 원래 이렇게 다 따로 와요? 모르겠어요. 플래터가 따로 왔네. 블루투스 턴테이블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몇 개 회사 게 나와요. 네네. 뭐 오디오 테크니카 것도 있고 소니 것도 있고 아마 또 딴 데도 있었던 것 같은데 티아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오디오 테크니카 거가 제일 저렴했던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아니 다른 거 뭐 중국산 이런 거 말고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오디오 테크니카가 제일 쌌는데 그것도 20만 원대고 근데 저는 이제 디자인이 소니가 워낙 예뻐서 그냥 소니로 했어요. 그리고 소니는 아무래도 LDAC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LDAC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블루투스라도 이게 조금 더 낫겠지 하고선 그 기대로 샀습니다. 플래터를 올려볼게요. 여기 벨트가 왜 있어? 벨트를 우리가 걸어줘야 돼? 그러네. 바보짓 하고 있군요. 네. 자, 플래터를 얹으시고 고무줄을 이제 모터에 걸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포장을 뜯다가 그 빨간 테이프가 무슨 역할인지 모르고 그냥 떼버렸어. 네. 아 근데 손으로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손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손으로 다 걸린 것 같은데? 오, 돌아갑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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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니? 오토구나. 아. 오토에서 막 가네.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철판에 막 바늘 긁을 뻔했다. 아휴. 네, 이렇게 매트를 얹고요. 얘가, 무슨 캡이지? 설명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되게 바보짓을 계속하고 있군요. 아 45rpm짜리 판 돌릴 때 그 아댑터 네네. 그래서 여기 넣는 데가 있다는데 넣어놓는데요? 네, 보관용 구멍이 있다는데 있네요 여기 옆에. 넣어놓으시면 되겠고 저희가 사실 45rpm짜리 돌릴 일이 별로 없긴 하죠. 그렇죠. 대부분 LP를 듣기 때문에 더스트 커버를 꼽자보겠습니다. 네. 더스트 커버 꼽고 짠. 이야 아유 좋네요. 디자인 되게 괜찮지 않아요? 디자인 너무 괜찮아요. 디자인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아 이 맛에 소니 산 거지. 아 그렇죠. 오디오 테크니카는 좀 저렴한데 약간 디자인도 조금 저렴하더라고요.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근데 뭐 메커니즘이나 전반적으로 거의 동일할 겁니다. 턴테이블이 뭐 사실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특히 뭐 같은 벨트 방식이면 뭐 엄청나게 다른 건 없고 네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뭐 좀 좋은 턴테이블이냐 아니냐를 볼 때 뭘 많이 보냐면 이 암을 많이 보긴 해요. 네. 암이 얼마나 이제 뭐 묵직하고 좋은 거냐. 왜 암도 이렇게 직선으로 뻗은 게 있고 이렇게 곡선으로 된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곡선으로 된 게 좀 더 좋다고는 하는데 저렴한 거에는 대부분 그냥 직선으로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거의 모든 브랜드의 요 암은 그냥 이렇게 쇠로 돼 있잖아. 네네. 근데 소니가 제가 마음에 든 거는 이렇게 깔맞춤으로 이렇게 일체형 까만색 딱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부분은 참 마음에 들었고. 이 부분 보시면 이제 페어링 버튼. 아, 블루투스. 네. 이렇게 큼지막한 오디오 플레이어가 블루투스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제, 자, 소니니까
아, 깔맞춤 해야죠. 네, 소니 헤드폰 갖고 왔습니다. 1000X 마크 4 L덱을 지원하니까요. 음질로는 뭐 이게 최상이지. 아, 그러겠네요. 턴테이블 하면은 보통 우리가 스피커나 이제 오디오 시스템 큰 데다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듣는 것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LP를 들을 때 좀 부담감을 다들 가져. 아, 맞아요. 집에다 놓고도 이것도 어떻게 틀 수가 있나. 뭐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나 그럼 뭐 이렇게 전축도 다 세트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블루투스 턴테이블을 제가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 턴테이블과 블루투스 헤드폰 하나면 LP 감상이 야 요걸로 끝나. 오, 요거 괜찮네 진짜. 오, 저는 그래서 이거 되게 참 이게 참 신박한 발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소니의 큰 그림. 아니 뭐 물론 소니 말고도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건 되게 현대에 와서 LP를 들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조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혹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하셔가지고 간편하게 무선으로 연결해서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한번 그러면 얘를 연결해가지고 들어보도록 할까요? 최대 8개까지 페어링 등록해놓을 수가 있다. 오. 뭐 NFC 이런 거를 지원하진 않는 것 같고요. NFC 지원하면 얘를 이제 삑 찍으면, 네, 찍으면 끝인데. 아, 그건 좀 아쉽네. 블루투스 페어링 뭐 커넥티드라고 떴어요. 그러면 레코더를 열고 카트리지 여기 보호하는 캡이 처음에 딸려오니까 이걸 빼면 되고요. 자, 오늘 저희가 LP를 한 장씩 갖고 와봤습니다. 이수비 엔지니어는? 미스터빅. 아, 미스터빅. 미스터빅의 라이브 앨범입니다. 미스터빅 라이브 앨범. 저 미스터빅 노래 되게 좋아해요. 아, 전 Just Take My Heart 되게 좋아해요. 아, Just Take My Heart. Just Take My Heart. 노래방에서도 많이 불러요. 저는 이 앨범에서는 Alive and Kicking을 되게 좋아했어요. 오늘은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그래도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했던 Daddy Brother. Daddy, Brother, Lover and You, Little Boy. Little Boy. 이거 기타 연주할 때 막 드릴로 막 연주하고 그러잖아요. 네. 워낙에 뭐 노래도 노랜데 이 곡은 그 기타 부분이 아 그렇죠. 네,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네. 드러머인 페토피도 이제 돌아가시고. 이게 언제적 앨범이에요? 이거는 아마 90년대 후반쯤일 걸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아 90년대 초반이구나. 자 들어볼까요? 이렇게 번호 넘어갈 수 있어요? 대충 해야 돼요? 대충. 여기 보면은 LP는 네. 자세히 보면은 무음 구간이 선이 보여. 대충 그거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이렇게 놓는 게 약간 그거를 어떤 그 음악을 듣는 의식 같은 아, 그렇죠. 예, 그런 행위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디지털 파일들은 우리가 그냥 클릭클릭해서 듣는데 얘는 뭔가 경건한 마음으로 바늘을 놓는 그 자체가 나 음악 듣는다. 좀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근데 좀 아까 얘가 이거 움직이는 걸 봐서 풀 오토인가 봐. 스타트 그냥 눌러볼까? 오, 풀 오토다. 아닌가? 오, 맞네. 풀 오토네. 네. 오! 나와요, 나와. 오, 막 사람들 지금 박수 소리 나고 막 그런다. 어? 아니, 박수 소리. 라이브. 어? 라이브잖아요. 어? 뭐야? 노켄이랑 안 들려. 아, 그래요? 노켄 그거 그냥 말하면 되잖아, 왜 벗어. 아, 그거 설정 꺼놨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버튼에 대한 설명을 전혀 안 했는데 네. 여기 앞에 버튼이 3개가 있는데 플레이 버튼은 좀 아까 보셨다시피 처음에 판을 올려놓고 플레이를 누르면 오토 스타트, 그러니까 판의 제일 끝머리에서 스타트를 시켜주는 기능이고 하나는 이제 스탑이었지. 네. 스탑 기능, 멈추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제가 방금 이렇게 듣다가 눌렀잖아요. 네. 업다운 시켜주는 이 암이 듣던 자리에서 이렇게 딱 위로만 올라오는 거야. 네네. 이게 포즈 기능이죠. 포즈. 네. 네. 포즈를 지금 시켰다가 이제 다시 들을 수 있는 버튼. 그렇게 세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토 턴테이블이라는 게 원래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쓰기 편하게 이 오토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되게 고가의 턴테이블에는 이 프로토 기능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고가는 우리가 누가 그걸 오토를 쓰니 약간 이렇게 쓰시는 거라서 네. 네, 프로토 기능은 또 손맛이 있는 건데 네, 요건 이제 초심자들을 위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들었는데 네. 야, 판 좀 닦아야 되겠다. 아 그래요? 왜 이렇게 모닥불 피냐. 이게 LP는 이렇게 먼지 같은 게 조금 있으면 좀 잡소리가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잘 닦아줘요. 닦아주고 헝겊으로 모닥불 피고 있어요. 약간 네. 캠프파이어 앞에서 라이브를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타닥 타닥 한번 들어보세요. 야, 이 앨범 오랜만에 듣는다. 아, 드릴 꺼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 난리 났어 지금. 야, 이렇게 간편하게 즐길 수 있구나. LP 이 정도면은 진짜 오, 쉽지 뭐. 네. 이거 한 대랑 무선 헤드폰이면 끝인데. 끝인데. 진짜 괜찮은데요? 네. 사운드는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사운드가 사실 이 앨범이 라이브 앨범이 사운드 자체가 그렇게 막 믹스가 잘 됐진 않거든요. 그렇구나. 어쩐지 네. 들으면서 약간 이제 감도 좀 멀고 탁한데 그 생각 계속 했거든. 네. 그리고 LP가 원래 라이센스별로 네. 또 소리가 다 달라요. 아, 판 찍는 데에 따라서. 네. 판 찍는 데에 따라서 다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백판이라고 해서 카피판들 그러면 소리 되게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십 수입반들이 되게 괜찮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앨범이 그렇게 좋은 LP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것 같아. 네네. 워너 코리아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게 수입반 원래 이게 미국에서 발매된 것들 그런 앨범들이 진짜 좋은데 이건 이제 국내에서 수입 된 판들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이 판 자체 사운드가 좀 요걸 좀 평가하기에는 조금 아쉬웠던 네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스톱. 스탑하면 지금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딱 돌아오네요. 스탑 버튼을 누르시면 왜 도로 나왔어? 들어가. 네, 스탑 누르면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자, 그러면 멈춥니다. 내쉬고. 야, 추억의 미스터비. 이 데디브라도 이 노래를 식당에서 즉흥으로 냅킨에 써갖고 만들었다는 거 아세요? 식당에서 무슨 밥을 먹었길래 이런 노래가 나오죠? 모르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있었나 봐. 무슨 밥을 먹으면 갑자기 막 되게 매운 거 드셨나 보다.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워너 뮤직. 오. 좀 아까 건 워너 코리아. 그러게요. 아니 이거 워너 본사에서 갖고 왔습니다. 야. 워너 본토에. 본토에. 요즘 워너에서 제일 잘 나가는 뮤지션이 아닌가. 아, 그럼요. 두아리파 요즘 워너에서 제일 잘 나가는 뮤지션이죠. 요걸 제가 사고선 아직 안 뜯었었는데. 아, 오늘 개봉하는군요. 네, 오늘 개봉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수비 두아리파 LP가 사운드가 나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두아리파 말고 빌리 아일리시가 뭐라고 네가 두아리파 얘기도 했었어. 두아리파도 그랬다고요? 어. 두아리파는 LP로 못 들어봤는데? 브이로그에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찍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두아리파랑 빌리 아일리시랑 LP로 만들어진 게 사운드 생각보다 안 좋아요. 그래? 맞아. 뭔가 말실수한 것 같다. 두아리파 안 들어봤어? 왜 그랬어? 두아리파에게 무슨 신뢰죠? 아, 그러게요. 두아리파 LP는 이런 맛이 또 있습니다. 소장하는 맛. 큼직큼직한 게. 네네. 오히려 CD보다 소장하는 이 맛이 있어요. 그럼요. 자, 두아리파. 또 두아리파 LP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짠! 핑크야. 핑크판. 이거 핑크판이 소리 더 안 좋은 거 아세요? 그래요? 네. 칼라가 들어간 판이 소리가 원래 조금 더 안 좋아요. 그래요? 네. 아, 계속 초치는 얘기를 하는데, 이수비? 두아리파가 나중에 내한하면. 네네. 이습은 안 만나주는 걸로. 아유. Don't Start Now를 듣고 싶거든요. 네. 두 번째 트랙입니다. 이습 엔지니어가 두 번째 트랙에 잘 놔주세요. 자, 잘 놔주세요. 한 번에. 자, 안 보이는데 핑크판. 두 번째 트랙. 아, 튀었어. 에이. Don't show up. Don't come out. Don't start care. 야. 야, 미스터빅 LP는 소니 턴테이블에 굉장히 신뢰를 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들어보세요. 확실히 미스터빅 LP는 상태가 진짜 안 좋았네요. 네, 진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아, 노이즈도 좀 많았고 이제 녹음된 상태 자체가 그닥 좋지 않은 것 같았는데 네네. 두아리파 지금 LP는 그래도 굉장히 사운드는 깔끔했고 비교적 네, 비교적 깔끔했고요. 근데 이게 LP 특성인지 아니면 이 소니 턴테이블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고역이 조금 답답하게 나온다. 그 제 생각에는 사실 소니의 특성 같지는 않고요. 네. LP 자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LP 사운드를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LP 같은 경우는 마스터링이나 따로 처리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완전히 따로 처리하죠. 네. 여러분들 그 디지털 CD 만드는 그 과정하고 완전 별개로 따로 만듭니다. LP는. 그래서 LP의 원래 초판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 일일이 엔지니어들이 깎아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LP 깎는 사람들이 마스터링 엔지니어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LP를 직접 이렇게 현미경 들어보면서 이렇게 물레 돌리듯이 이렇게 돌려서 막 깎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원래 듀아리파처럼 초저역이 많고 고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곡들은 LP를 이렇게 깊게
그루브 커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깊게 깎기가 힘들어요. 아, 이런 아. 네. LP를 포함한 레코드 전반이 그 저역 정보량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술적으로 원래 저역 정보량이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포노 앰프라든가 네. 다른 것들로 이제 보강을 해주는 그런. 뭐 자세한 거는 이제 오늘은 복잡하니까 얘기 안 네. 할게요. 아무튼 요 LP 자체가 저역 정보량을 많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저역 고역 밸런스를 잡는 게 그게 이제 일반 음원 만들 때하고 좀 다른 점이 네.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 두아리파 LP를 들어봐서는 약간 이제 저역을 좀 부각을 시키려다 보니까 그랬는지 상대적으로 고역이 살짝 좀 아쉽게 그렇죠. 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두아리파 음반을 LP로 직접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곡 정보에 대해서. 그래서 LP로 옮겼을 때 그렇게 좋은 사운드가 나기 애초에 좀 힘든 곡이다.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런 좀 예상치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나마도 이제 듀아리파 곡 같은 경우는 믹스를 들어보면 이제 모노 호환성이라고 해서 모노로 이렇게 돌렸을 때도 사운드 이미지가 그렇게 크게 안 바뀌거든요. 그나마 모노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LP로도 좀 사운드 손실이 좀 적은 편인 거예요. 이 LP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네.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이제 디지털 샘플링을 했을 때 요즘같이 이제 고사양으로 디지털 샘플링 뭐 녹음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정보량이 많을 수가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뭐 어디 뭐 써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이제 44.1kHz 샘플링보다 음질이 좋기는 어렵다. 그렇게 써 있는 글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회전 스피드와 여기에 담을 수 있는 그 아날로그 그 굴곡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정보량만 따지고 보면은 이제 CD보다 좋기는 어렵다고들 해요. 네네. 하지만 이건 풀 아날로그거든요. 녹음된 원소스로부터 온 풀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에 디지털 변환에서 생기는 그 얼리어싱이라고 하죠. 네네. 이제 그런 부분 디지털로 바뀌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오류들 네.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점에서 LP가 좀 더 자연스러운 소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도 막 그 고주파수 디테일이나 이런 게 LP가 이제 CD보다 잘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약간 특성이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정보량이 그렇게 막 해상도가 높은 것들은 당연히 이제 CD라던가 디지털 앨범으로 들었을 때 훨씬 더 좋은 음질을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LP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뭐 제작이 된 것들 처음부터 이제 뭐 편곡과 과정이나 믹스 과정, 녹음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LP에 좀 초점을 맞춰지고 제작된 앨범들은 또 LP로 들었을 때 또 그 맛이 가장 좀 두드러지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질이라는 거를 네. 어떤 부분으로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 재현력, 디테일 이런 걸 음질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네네. 당연히 디지털 고음질 음원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네네. 뭔가 그 재현의 자연스러움이라든가 아무래도 이 리니어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LP가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그런 걸 다 떠나서 네네. 이 판에 바늘을 놓는 행위라던가 아, 그럼요. 저희가 이제 시각적인 만족감이라던가 이런 게 야, 거기다 이 LP를 막 꺼냈다 그치? 넣었다 하고 이 표지들 아, 자켓들. 이게 LP바는 있는데 타이달바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 그럼요. LP바는 있잖아. 네네. LP바에서 이제 DJ가 네. 아니, 무슨 노래를 이번에 틀어드릴까 신청곡 아, 받아가지고 그렇죠. 꺼내가지고 예, 또 하고 또 넣을 때 한번 싹 닦아서 넣고 고맛있죠. 그런 좀 이제 그 이성적이지 않은 그 감성의 영역에 그럼요. 음악은 감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턴테이블은 언제나 음악 듣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이제 선망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그치 이게 또 네. 감성은 감성인데 귀찮으면 또 그 아 그거 못하거든. 집에서 가장 간편하게 LP를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블루투스 턴테이블이 어떨까 해가지고 예, 그래서 갖고 와봤어요. 지난번에 사실 제가 소개했던 USB 턴테이블도요. 그게 이제 많은 부가 장비들 없이 USB만 꽂아줘도 돼서 그것도 되게 간편한 편이었는데 네. 무선이 되니까 뭐 이건 뭐 아이 뭐 두 말 할 게 없죠. 더 편하네. 지금은 저희가 이제 1000X 마크 4 그 무선 헤드폰에 연결을 해가지고 들어봤고요. 뭐 다른 방식으로도 여러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뒤에 아직 뜯지도 않았는데 여기 RCA 케이블이 바로 있어서 이게 유선으로 뭐 스피커나 이런 데 연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무선으로도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한 세팅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제품도 USB 단자 있어요. 아 맞네요. 뒤에 보여드릴까? 네. 뒤에 보시면 USB 단자 이 제품도 뒤에 보시면 USB 단자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전에 샀던 그 USB 모델보다 싸거든? 아 싸요? 오히려? 블루투스가 추가로 들어갔는데도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일단 너무 예뻐.
어, 예뻐. 너무 예뻐. 디자인 괜찮죠? 네네. 깔끔한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요새 뭔가 이 턴테이블을 하나 놓는 거는 네. 집에 인테리어적으로 되게 멋지거든. 아, 그렇죠. 근데 문제가 원래는 여기에 포노 앰프 옆에 놓고 막 파워 앰프 같은 거 따로 놓고 어. 이렇게 쌓아야 되면 이게 집에 회장님들한테 허락을 못 받아. 얼마나 듣는다고 그거를 또 말게 한다고. 막. 거기다 이제 부피 막 공간 많이 먹는다고 막 욕 먹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요거는 요거 옆에다 그냥 예쁜 블루투스 스피커 딱 놓고 이렇게 요 판 올려놓는 요 맛만. 아, 커피 한잔 딱 먹으면서.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일단 뭐 턴테이블 다양한 제품들을 경험해 본 건 없어서 네네. 일단 뭐 제일 예쁜 거 해서 소니를 사긴 했는데 오디오 테크니카 제품이 요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고 네. 티악 거는 요거보다 조금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티악 것도 기대가 되긴 하는데 티악도 또 턴테이블 많이 만들죠. 네네. 티악, 데논 뭐 이런 회사들이 원래 턴테이블로 더 유명하기는 한데 그런 회사들 것도 한번 뭐 보고는 싶네요. 사운드가 또 다를 수 있어. 이게 아날로그 장비들이라 가지고 기계마다 사운드가 또 다릅니다. 아, 또 바늘마다 다르잖아요. 아, 바늘마다도 또 달라요. 맞아. 사실은 바늘이 제일 중요하죠, 턴테이블에서. 바늘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또 바늘도 이제 네. 다른 거 사제로 바꿔 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맛도 있고요. 그럼요. 여러 가지 좀 재미있는 음감 생활이 되지 않을까. 사실 진짜 CD 때보다 LP로 넘어가야 확실한 음감의 환자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고음질 음원이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고음질 음원과 LP만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극과 극만? 네. 아. 그 말도 일리가 있네. 네, 그리고 이제 LP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패키지가 주는 감동이 CD보다 몇 배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굿즈로서 앨범을 이제 소유한다라는 의미들을 더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커서 LP는 좀 남아있지 않을까. 중간은 없고 정말 극과 극만 살아남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실제로도 미국에서 LP 판매량이 네. CD 판매량을 이겼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실제로 LP가 요즘 더 많이 팔린대요. 네. CD는 애매한 거지, 사람들이. CD를 사느니 음원을 듣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지.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네네. 재밌었습니다. 아유,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29만 9천 원. 아, 좋네. 쿠팡에서 로켓으로 받았습니다. 회장님, 이거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원래 있던 거 팔고 이걸 놓으세요. USB 제품은 조금 싼 값에 어디 팔아야겠습니다. 중고나라에. 당근 마켓. 당근. 어, 저한테 파시죠? 어, 진짜? 네, 제가 사가면. 가져가라. 네. 그래. 아, 다행이다. 바로 거래. 당근. USB로 들으세요? 네네. 네. 저는 USB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블루투스로 듣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사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